사토계 좌충우돌 세계 대작전. 지금부터 약 한 달 후 있을 서비님 생일 이벤트에 대해 회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 내주시길 바랍니다. 한 달이면 깜짝 파티 준비하기 충분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섭등이들 모아서 장소 빌리고 선물 준비하는 건 어떨까요? 헐, 벌써부터 기대돼. 아니, 우리가 정말 깜짝 파티를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장소를 빌리는 것만 해도 돈이 장난 아니고 섭등이들은 어떻게 모을 건데요? 그리고 헐, 깜짝 파티 완전 쩐다. 그럼 우리 케이크도 주문 시작하자. 와, 대박. 이벤트 영상은 어때? 영상 먼저 틀어주고 영상 끝나면 섭등이들이랑 케이크 들고 나오자. 와, 그냥 끝났네. 아, 내 말 좀 들으라고. 선배님도 약속 있지 않을까? 괜히 우리가 깜짝 파티 한다고 난리쳐서 민폐를 끼치면 어떡해. 또 싫어하면 어떡해. 선배님 만나면 뭐라고 해야 되지? 진짜 앞에만 서면 뭐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야, 우리 그냥 앞에서 지켜보는 건 어때? 하나, 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서비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해요. 안녕하세요. 섭등이 유정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섭이님 생일 이벤트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정말 생일 축하드리고요. 제가 항상 팬미팅 때나 이제 축제 같은 거 할 때 항상 참여를 못했었는데 이제는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드려요. 아이고, 우리 섭이 형 생일 축하드리고 29번째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항상 재밌는 영상 찍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만들어주세요. 안녕. 섭이님 생신 축하드려요. 항상 힘내세요. 안녕하세요, 섭이님. 섭이님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드리려고 온 섭둥이입니다. 섭이님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생일날 만난 것도 많이 드시고 재밌는 것도 많이 즐기세요. 섭이님 사랑합니다. 올해 섭님 많이 뵐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섭이는 못 말래 섭님으로 평생 섭둥이와 함께 하길 바랍니다. 서비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비님. 저 지은이에요. 벌써 서비님을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서비님 생일을 세 번째 정도 맞이하는 것 같아요. 좋아하면서 진짜 좋았고 웃음도 많이 주시고 재미있는 영상들로 저의 일상에 진짜 소소한 웃음을 심어주셨던 서비님이 이렇게 생일을 또 맞이하게 되셔서 저도 정말 기뻐요. 새해도 됐고 복도 많이 받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맛있는 건 드셨나요? 요즘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고 이제
진짜 공부에 전념해야 되다 보니까 열심히 영상을 전처럼 꾸준히 보진 못해요. 그래도 서비님을 좋아하는 마음만큼은 변치 않고 있고 계속해서 나오는 영상들 제가 최대한 보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보니까 업서프 영상도 최근에 올라왔길래 진짜 깜짝 놀랐어요. 막 업서프 영상도 올라왔네 하면서 진짜 제가 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시간이 오래 지나도 서비님 영상만 올라오면 웃음이 나요. 영상을 찍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도 꾸준히 유튜브 활동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생일 너무 축하드려요. 저는 석동이 현지입니다. 일단 서빈님 생일 너무 축하드리고 오늘 하루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에너지 만땅 채우시고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 항상 영상 열심히 많이 찍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석동이들을 응원하고 있으니까 내일 예쁜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고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안녕 섭이 오빠. 안녕하세요. 섭이는 머물러 섭둥이로서 영상 편지를 쓴 섭둥이 혜빈이에요. 안녕하세요. 섭이 오빠 28번째? 9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여기 영상에 나온 이유는 섭이 오빠를 생일을 맞이해서 제가 영상 편지를 쓰려고 나왔어요. 너무 부끄러워요. 그래도 굴하지 않고 말하겠습니다. 제가 섭이 오빠를 덕질한 지 약 3년 넘은 것 같아요. 팬미팅은 별로 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 전까지는 제가 섭이 오빠를 보면서 힘을 많이 얻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섭이 오빠의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진짜 진심으로 저는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섭이 오빠도 저희 섭둥이들을 보면서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절대 상처받지 말고 섭이 오빠를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상처받지 말고 저희 섭둥이들 보면서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섭이 오빠 힘내시고 항상 열심히 유튜브 찍어서 저희 섭둥이들을 웃게 해주세요. 그러면 섭아 안녕. 섭이님 안녕하세요. 섭둥이 윤서입니다.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와! 자, 다시 릴렉스를 하고 중국에서 서빈님 영상 보면서 되게 많은 행복과 안정감을 얻어가면서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동안 되게 힘든 일도 많았고 속상하거나 아팠던 일들도 정말 많았는데 서빈님 덕분에 되게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서빈님 영상 자체가. 그래서 진짜 항상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이제 섭둥이 2년차가 다 돼가는데 진짜 매번 느끼는 건데 진짜 섭이님 너무 섭이님만큼 좋은 사람은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태어나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좋은 섭이님께 응원과 지지가 되는 섭둥이 윤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짜 항상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사랑해요. 안녕 서오빠 생일 축하해요. 이번에는 이렇게 섭둥이들이랑 다 같이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촉박해서 퀄리티는 좀 떨어지지만 가장 열심히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만들어봤습니다. 항상 섭오빠 곁에는 이렇게 섭둥이들이 응원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죠? 또 이제 올해로 제가 고3이 돼서 영상도 많이 못 보고 또 많이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항상 응원하고 있다는 거. 올해도 승승장구하시고 장터 잘 되시고 더 빛나는 소오빠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항상 응원할게요. 늘 섭둥이들 위해서 영상 올려줘서 고맙고